안녕하세요. 권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여기 그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 한 번 걸릴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같이 나와서 겨뤄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올 것이다. 네네. 근데 그게 오늘이고 내일따라 그러면 또. 예,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예, 워낙에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 한 자리에 다 계셔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표창원 소장님은 처음이시죠? 네, 첫 출연이시죠. 그렇죠? 오셨고 보셨고. 예, 사실 일용이가 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일용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동생 분이신 거예요? 아니, 저희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세요? 예. 친구예요. 아, 진짜? 아, 그럼요. 그 친구 느낌은 좀 없긴 한데. 형님 같죠? 왜 반박을 안 하세요? 아니, 내가. 예, 예.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익숙해요. 익숙해요? 많이 들으시는구나. 보겠어. 과거에 20년 전에 1선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정말 뭐 미남은 아니어도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그 연령대 맞는, 연령대 맞는 외모였는데 지금 나름 포장해 주신다고 시작하셨는데 뭐 이렇지 않으세요? 웃음이 잘 안 되네. 웃음이 잘 안 되네. 언제부터 아시던 사이인 그러니까. 거예요? 20년 전이면 1999년? 99년 정도에부터 오래되셨구나. 사건 현장에서 만났으니까요. 같이 멋있다. 사건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그래도 그러면 첫 두 분이서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아유, 그냥 뭐 애 같아가지고. 애요? 애 같아요. 애요? 아니고 그때 이제 서울경찰청에 이제 근무할 때 이제 왔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아니 그 별로 영양가 없어.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애구나. 첫 인상이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게 없었나요? 그냥 뭐 그냥 되게 영양가 없는 사람. 아, 두 분이 워낙에 친하셔가지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렇지. 진짜 친하셔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 저는 진짜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후배로 생각을 했고요. 딱 가서 처음 봤는데 뭔가 이렇게 인상이 기본적으로 불독. 강하시죠. 인간불독. 예, 같은. 상당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근데 저보다는 이제 선배이고 이런 분이라는 느낌 확 들었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표 사장님께서는 권 교수님 그 노안 때문에 곤란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 노안은 여긴데 왜 교수님이 사장님이 왜 곤란하세요? 아, 그래서 네. 서로 친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식 속성에서 웬만한 서로 호칭을 직함을 부르는데 그렇죠. 간혹 막 이렇게 토론 같은 거 열띠게 하다 보면 이제 일용아 뭐 일용이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하도 이제 열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표 교수 되게 싸가지 없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한참 선배한테 지가 교수라고 막 이름으로 그러더라. 나중에 이제 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달을 거쳐서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남들은 친구인 줄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네. 이런 피드백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냥. 사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수습을 욕을 먹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욕을 안 받아도 자기 문제는 혼자 뭐냐면 괜히 욕 먹고 다니더라고. 그 제가 이게 그 섭섭했던 건 뭐냐면 네. 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표기수랑 나하고 동갑 이래도 얼마나 좋아요. 풀어줘요. 요런 척 이제 이렇게 있으면 네. 사실 딱히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막 버릇없다고 그러는데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굳이 이걸 밝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굳이 네. 필요 없지.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네. 아니 그 저 김상중 씨 때문에 노안이 확정이 되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뭐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이제 학교 선배인데 누가요? 그러니까 이런다. 김상중 형님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김상중 씨가요?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세요? 네, 1년 선배인데 1년 선배? 내가 만났어요. 이제 그 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특집 연말에서 이제 연세사님 특집 했었는데 아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학교 선배님 선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선배인 줄 알고 아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출연이신데 지난번 나왔을 때 다른 분이 돼서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지난번에는 여기 뭐 여쭤보면 대답을 되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조용조용하시고 조심스럽게 지금은 툭 치면 나오죠. 네, 지금은 뭐 그냥 멘트가 술술술 나오시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못할빵 두 번째인데. 아, 예. 후배가 있으니까 네. 자신 있게 보여줘야지. 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권 교수님은 이제 방송 예능이 다 되셨어요. 프로 방송이죠. 이제 엄청 많으시고 방송 많이 하시죠.
지금 많이는 아니고요. 네. 그 보정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용감한 영상들하고 디스커버리의 프로파일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네.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예. 그 집에 맨날 잔소리를 들어요. 제 가족들이 권 교수님 봐라, 이룡 씨를 봐라. 얼마나 재밌게 방송하냐. 네. 방송국이 많이 찾는다. 네. 당신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룡 씨 반만 따라가라. 그러면 아마 그래도 불러준 데가 있을 거다. 아, 진짜요? 우리 그 아내는 거꾸로 해요. 아, 여기 이 여기 대해서 우리 아내는 표 소장처럼 그냥 할 말만 해. 쉴때없으면 하지 마시고. 왜 쉴 때로서 이렇게 많이 해. 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해결까지 다 하고. 너무 웃기다. 네. 아내분들이 너무 재밌다. 아, 네. 아,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두 분 뭐 친하신 거는 우리가 뭐 20년 전부터 친한데 성격은 좀 다르지 않으세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전혀 다르다고 말이죠. 네.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 분석하고 그럴 땐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네네. 네. 그런데 다른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동이를 보면 이렇게 물러. 아, 그렇죠. 그 사람이 되게 좋아요. 아, 웬만하면 허허 이렇게 받아들여. 맞아요, 맞아요. 눈물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 진짜. 겁도 많으시잖아요. 밤길 안 가시잖아요. 눈이, 밤길을 왜 다녀? 크셔가지고. 주사를 못 맞아요, 주사를. 주사를. 아, 주사 무서워하고. 주사를 못 맞으세요? 네. 나는 진짜 피 뽑는 걸 내가 못 봐요. 아, 그래요? 현장에서 아무리 피가 뿌려져 있으면 내가 다 보는데. 그래요?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 우연해요. 아파. 아프셔서. 아, 그럴 수 있어요. 교수님은 뭐 그런 거 무서운 거 없어요? 저는 좀 겁이 좀 없어요. 아~ 밤길 이런 거 안 무서워서. 네. 저는 좀 까칠해요, 사람이. 깐깐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 막 원칙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이래서 좀 깝깝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피곤해하는 스타일 주위에서. 네. 그 약간 그냥 못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아니, 네. 자주 있어요. 아, 자주 있어요. 자주 자주 있어요? 저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좀 그래서 좀 문제예요. 아, 요거, 이건 안 돼요. 아니, 사실 두 분, 네.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네. 뭐요? 좀 오늘 좀 그게 이제 단판이 지어지면 좋겠는데 누가 과연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냐. 1호. 한쪽에서는 권력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표창원이다. 아, 네, 네, 얘기가 네. 많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는 권일룡입니다. 어? 아~ 네. 왜 그러냐면 저는 형사하다가 영국으로 갔어요.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네, 공부해서 경찰학 공부를 하면서 범죄심리, 범죄수사기법, 프로파일링 막 배우면서 야 이제 내가 이거 배워서 한국 가면 그동안 해결 못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이런 강력사건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딱 돌아왔더니 이미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자생적으로 프로파일을 연구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1호 프로파일러는 권일룡 형사고요. 저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찰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또 방송에 나와.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방송에서 이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실무적인 거 실제 수사한 거는 권일룡 형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방송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왜냐면 그 역할을 다 담당해서 했었어요. 지금 사건 투입되어 있는데 사건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네. 그게 뭐 1호가 얘냐 쟤냐 뭐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게임도 안 되지. 게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미디어의 노출이 이제 우리 표창훈 교수님이 많이 노출이 되시다 보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분이 1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딱 교통 정리가 싹 됐네요. 예. 1호는 권일룡 교수님 맞고 경찰학 박사님은 그렇지 1호. 1호는 여기 경찰학 박사 1호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프로파일러로서는 요건 내가 이게 낫다. 감과 촉과 네. 실제 수사는. 낫죠. 훨씬 낫죠. 예, 제가 그건 못 따라가요. 많으시고. 예, 30년 넘게 계속 수사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대신에 저는 이론에 강하죠. 이론 그치. 예. 아, 그렇지. 그리고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네, 네, 네. 똑같은 걸 얘기해도 네, 네. 조금 더 설명 진짜 설득력 있게. 설명 잘 있게. 네. 심리학적 100권 봐도 범인 잘 잡는 법 없어요. 이론 200개인데 네. 거기 범인 잘 잡는 분 어디 있어? 이게 사실은 이걸 뭐 누가 났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이론과 실제가 믹스가 되어야만 그럼요.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융합이 잘 되죠. 서로 혹시 도움을 받았던 적이나 네. 같이 팀이 돼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유영철 사건 때도 유영철 사건 막 나는데 네.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화가 왔어. 네. 그래서 아주 힘들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은 서울 내에서 살인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무대가 또 다른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유영철 사건이 나오고 있을 때 정남규 사건이 중간에 또 터졌어요. 근데 이게 설마 같은 시기에 내가 두 명이 서울에서 돌아다니니까 이 대한민국 얼마나 땅덩어리가 이게 네. 넓지도 않은데. 또 겹치는구나. 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명쾌하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는 영역이 아니야. 명쾌하게. 그걸 난 몰라.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이후에 뭐라고 피드백이 왔었냐면 내 기억에는 분명히 패턴이 거꾸로 시작되는 건 다른 사람이다. 왜냐면 유영철은 침입으로 시작했고 노상에서 한 걸 바뀌었는데 정남규는 노상에서 하다 침입을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패턴이 중간에 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일단 다른 사람이다. 멋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빠져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